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또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약간 평상시에 하던 그런 겟레디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는 방법? 꿀팁들을 조금 풀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제가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밖에 진짜 나가기만 해도 땀이 막 줄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을 평소 그냥 하던 대로만 하니까 땀에 막 쩔어지고 날린 거예요. 그럴 때 좀 제가 지속력이 제일 좋았었던 그런 방법들을 모아가지고 겟레디를 같이 편하게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는요. 항상 메이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하다 했었던 기초 단계. 일단 기초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일단 지금 기초를 하고 온 상태거든요. 기초는 그냥 평소에 쓰던 정말 가볍고 산뜻한 수분감 위주의 기초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수분감 위주의 그런 기초들만 사용을 해줬는데 약간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다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요거를 쓰거든요. 요 듀이트리에 뜯어 쓰는 더블 패드. 이렇게 뚜껑이 달려가지고 아예 뽑아 쓰는 마스크팩 같은 그런 용기에 담겨져 있는데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이렇게 3분할로 나뉘어진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뜯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붙여서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통째로 붙여놔도 되고 내가 쓰고 싶은 데다가 좀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붙여놓고도 이 안에다가 남은 거 보관해놨다가 또 다음에 쓸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 패드가 되게 막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수분감 특유의 좀 그런 느낌의 시원한 패드예요. 그래서 여기 3분할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좁은 거는 이런 인중 있죠, 인중. 여기다가 할 수 있고 또 코랑 턱에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생활의 꿀템 같은 느낌인데 유용하게 잘 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피부에 약간 수분감 위주로 이렇게 기초를 되게 단단하게 해주고 있지만 진짜 그 전에 중요한 건 클렌징이거든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클렌징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클렌징 하실 때 메이크업이 잘 먹어야 된다 한 날에 클렌징 젤이나 이런 클렌징 폼 같은 걸로 먼저 하지 마시고 각질 제거가 되는 순한 성분의 약간 효소 클렌저 같은 거 사용하시면 이렇게 수분감을 넣어줬을 때 더 잘 들어가요. 코에도 이렇게 얹어놔줄게요. 이 패드 붙여놓으면은 약간 피부 온도가 살짝 내려가면서 피부가 되게 촉촉해지기까지 하니까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더라고요. 이제 이마부터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줄 건데 피부 메이크업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도구 요 스패출라랑 스펀지인데 이 스패출라의 용도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약간 내 피부에 되게 얇게 촘촘하게 밀착을 시켜주면서 좀 메이크업이 되게 균일하고 예뻐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제 단순히 그냥 되게 결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브러쉬로 펴바르는 것보다 더 얇게 펴지다 보니까 작은 구멍들까지 촘촘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프라이머를 써줄 건데 요 프라이머는 제가 이따가 이마뿐만 아니라 여기 얼굴 쪽에도 써줄 거거든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UV 프로텍터 스텝 1 프라이머. 요 프라이머는 그냥 요런 상아빛의 선크림 같은 그런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를 스패출라를 이용해서 얇게 펴주는 거예요. 프라이머를 써줘야 되는 데가 어딘지 잘 생각해보면 땀이 나는 땀구멍이나 모공 같은 그런 구멍들 있잖아요. 그런 구멍들을 조금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마에 쓰는 이유가 이 이마 중앙 쪽 보면 저는 이쪽이 되게 구멍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메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이마보다는 사실 프라이머는 코 주변이랑 볼 쪽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모공을 메워주면서 보송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쨌든 유분감도 안 올라오고 메이크업이 지속이 되게 오래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뭔가 내가 모공이 무조건 있는 분들만 이 프라이머를 쓰는 것보다 그냥 내가 피부의 밀착력을 좀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마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게요. 일단 피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써줄 거예요. 루나의 컴피 라이트 파운데이션과 헤라의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19N 컬러. 이 루나 파데는 1호 바닐라고 얘는 19N 컬러인데 제가 딱 썼을 때 이 루나 파데가 이런
입자가 되게 묽은 느낌의 파데라서 피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을 때 발라도 요철 없이 되게 매끈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고 컬러감이 되게 예쁜 편이에요. 이 헤라 실키 스테이는 여러분 진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엄청나게 좋아하던 파데잖아요. 사실 제가 여름에 진짜 잘 쓰는 파데거든요. 보통 우리가 계절마다 기초를 또 다르게 쓰는 것처럼 파운데이션도 계절마다 다 맞는 소급 포인트들이 다 다르니까 저는 이제 헤라 실키 스테이를 진짜 여름에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얘가 진짜 엄청 픽싱이 빠르고 입자가 진짜 곱고 부드러워서 내 피부가 되게 보송보송한데 엄청나게 촘촘하게 좀 매끈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르면 항상 피부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고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대신에 얘가 밀착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픽싱이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촉촉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바를 때 바르자마자 바로 밀착을 시켜서 이제 한 부위씩 나눠서 사용해주면 되게 좋은 파운데이션.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섞어서 쓸 건데 1대1 정도로 아니면 2대1 이 비율로 섞어서 써줄게요. 헤라가 약간 어둡게 나온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19N 컬러가 21호 정도 되는 것 같고 17호가 19호 정도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렇게 좀 톤이 어둡게 나온 편이에요. 왜냐면 얘가 좀 굳어지면서 컬러가 조금 바뀌기도 하거든요. 밝은 컬러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밝은 컬러 파데를 쓰면 약간 얼굴이 부해 보이면서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헤라 파데는 진짜 얼굴이 약간 엄청 뽀송하게 매트하게 발리다 보니까 이 파데 바르면 얼굴에 정말 광이 안 보여서 얼굴이 되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커버력도 되게 좋아서 뭔가 이렇게 내가 덕지덕지 컨실러를 바르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커버력이에요. 그리고 이 스패출라 써줄 때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최대한 균일하게 스패출라의 역할을 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볼은 이제 다 떼주고 일단은 이 볼에 있는 이 기초들을 퍼프로 잘 흡수시켜줄게요. 퍼프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약간 이런 단단한 느낌의 퍼프인데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촉촉하게 피부 표현하고 싶을 때는 물에 젖은 퍼프도 괜찮은데 저는 오늘 되게 뽀송한 느낌으로 피부 표현을 할 거라서 이렇게 밀어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제 이마 메이크업을 다 끝내고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기초가 되게 빠르게 흡수돼서 제가 그냥 볼 피부 표현까지 다 같이 그냥 해줄게요. 볼에다가 이렇게 코까지 얘는 볼 전체에다가 다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런 모공을 좀 메워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싹 긁어서 여기까지 해주고 밀착을 아주 빠르게 시켜줘야 돼. 빠르게 해주고 그 다음 한 겹 더 이렇게 눌러주면 피부가 표현이 이렇게 되게 가볍고 예쁘게 되거든요.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 아끼지 말고 진짜 바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밀착을 해줘야 된다면 이게 조금 기다려버리면 프라이머도 픽싱이 되게 세서 픽싱이 되어버리면서 얘가 경계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자마자 바로 두드려줘야 돼. 바로 빠르게 피부 표현을 다 마쳤고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피부 표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잡티들을 조금 가려주면서 이 피부 앞쪽 볼이 좀 차오르게 하이라이팅을 주는 효과를 줄 거예요. 그래서 레드레 듀얼 핏 컨실러 아이보리 여기 있는 스팟 부분으로 일단 잡티들을 조금 커버를 해줄게요. 이게 픽싱이 진짜 빠르거든요, 이 컨실러가. 이렇게 찍자마자 바로 픽싱이 되는 수준이라서 얘도 지속력도 되게 좋고 엄청나게 좀 커버가 잘 되고 간편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 이거 보이죠? 커버력 진짜. 이런 조그만 잡티 스팟 커버 할 때는 보통 펜슬 타입으로 많이 하잖아요? 펜슬 타입이 아직 어려운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요거 진짜 스팟 커버 진짜 잘 돼요, 요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스프레드 타입 요걸로는 눈 밑에 다크 부분만 이렇게 얇게 한번 두들두들 해주면서 삼각형 모양이 되면 되게끔 이렇게 펴줄게요. 이렇게 깔아줘야 다크닝 없이 예쁜 피부 표현이 쭉 오래 간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차이가 꽤 나죠? 근데 이게 또 팁이 있다면 이게 되게 밀착이 되게 잘 되는데 되게 잘 퍼져요. 그래서 소량만 이렇게 올려놔도 퍼프로 내가 충분히 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으로 다크서클 영역만 그러니까 눈 애교살을 넘지 않게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퍼프로 약간
펴준다는 느낌? 그리고 조금 심심하니까 코 부분도 요만큼만 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파우더를 해줄 건데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 이거 써줄게요. 이거는 되게 단단한 제형의 파우더인데 제가 써봤던 거 중에서 파우더 썼다라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얘인 것 같아요. 나는 광나는 피부가 좋아도 오늘 같은 이런 지속력을 높일 때는 저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진짜 꼭 해주거든요. 왜냐면 파우더를 해줘도 나중이 되면 진짜 유분기가 올라와요. 오히려 약간 파우더를 해줬을 때 더 내추럴한 그런 유분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피부 표현이 더 깔끔해 보이고 되게 예쁘게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눈썹은 일단 한번 빗어주고 파우더 타입 이제 섀도우로 눈썹을 한번 채워준 다음에 나머지를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섀도우 말고 오늘은 쉐딩으로 할게요.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밑에 이 진한 컬러 쓸 거고 이 브러쉬는 ELF의 스머지 브러쉬거든요. 제가 눈썹 그릴 때 진짜 많이 쓰는 브러쉬인데 엄청 단단하고 되게 뭉툭해요. 그래서 진짜 눈썹 채울 때 내 눈썹이랑 약간 면적이 되게 잘 맞아서 이렇게 잘 채워져요. 그래서 저는 눈썹이 되게 없잖아요. 근데 눈썹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그냥 펜슬 안 쓰고 이렇게만 채워도 그냥 눈썹 그리는 거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앞머리를 또 내릴 거잖아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앞머리 있으신 분들이 더 눈썹이 잘 지워지잖아요. 저도 앞머리가 있었던 적이 되게 많이 없어서 눈썹은 크게 막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게 진짜 앞머리를 내리니까 땀나고 이러면서 눈썹이 되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눈썹 한번 눌러주고 브로우를 그려주면 되게 오래 가요. 브로우는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애쉬 브라운. 그냥 내 모양에 맞게 결을 꼼꼼하게 채워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줄 거여서 무시하고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눈썹을 그릴 때 조금 깨알의 꿀팁이 있다면 최대한 스크류 브러쉬로 약한 힘으로 되게 많이 빗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뭉쳐있으면 뭉쳐있을수록 나중에 되게 그게 무너져요. 아무래도 우리가 얼굴에 무거운 부분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도 진짜 빈 부분을 채워주면서 빗어주면서 꼼꼼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이제 컨실러 펜슬을 이용해서 여기 눈썹 끝에를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이거는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1호 클리어 베이지. 그래서 여기 끝부분을 모양을 내가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줬을 때 눈썹 표현도 되게 예쁘고 되게 오래가요. 이렇게 해주고 요 스머징 하는 거는 최대한 브러쉬 같은 걸 이용해서 스머징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브러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손톱 같은 걸로 살살 풀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한번 컨실러로 잡아줬으면 꼬리 같은데 약간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저는 이쪽 꼬리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진짜 눈썹이 오래가는 또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아까 썼던 파우더 있죠? 이런 투명 파우더를 퍼프에다가 묻혀가지고 근데 대신에 이게 너무 두껍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눈썹이 하얘질 정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진짜 딱 투명 파우더 느낌으로 이 눈썹 위를 한번 도장처럼 약하게 그냥 팡팡팡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컬러감이 있는 파우더가 아니라서 이렇게 티도 안 나거든요? 한번 양 조절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듯이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눈썹에 유분기가 싹 걷어지면서 진짜 오래갑니다. 일단 쉐이딩을 또 먼저 해줄게요. 코 쉐딩도 늘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해줄게요. 여러분 제가 코 수술하면서 이 옆쪽을 절골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경을 쓸 때마다 너무 코가 아픈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안경을 쓸 때는 안 아픈데 쓰고 다음 날이 되면 코가 너무 아파요. 어쨌든 이렇게 쉐딩을 다 해줬으면 아이 메이크업 할 때는 제가 일단 섀도우는 이거 두 개를 좀 섞어서 쓸 거거든요. 하나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선셋 뮬리 하나는 릴리 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원 멤버시 이렇게 약간 좀 피치 핑크 톤이 나는 컬러들 위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진짜 이번 메이크업의 치트키를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아까 썼던 이 퍼프 있죠? 이걸로 눈 위에를 눌러주세요. 꼼꼼하게
올려주시고 제일 먼저 아이메이크업 하기 전에 요거를 쓸 거예요. 바빈드서울 윙크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3호 뉴트럴 너츠인데 얘가 진짜 딱 올리자마자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섀도우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 프라이머인데 진짜 아이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첫 번째 단계로 얘를 써주면 진짜 메이크업 지속력도 완전 높아지고 거의 아이메이크업이 안 지워진다 할 정도로 높아지고 이 다음 얻는 그런 섀도우들도 발색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픽싱이 너무 빨라서 이렇게 그냥 바로 브러쉬에다가 바로 묻혀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얘도 되게 진한 편이거든요, 발색이. 그래서 손등에다가 발색을 미리 해서 이렇게 눈 위에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 원베이지 톤의 컬러인데 단독으로만 써도 진짜 예뻐요. 얘가 픽싱이 되면 또 그라데이션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얹어줌과 동시에 브러쉬 끝으로 그라데이션 경계를 이렇게 조금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로 이 눈 밑부분을 아주 살짝만 애교살 부분을 얘는 또 너무 이 눈 뒤까지 가버리면 되게 약간 찐득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눈 위쪽 위주로 그래서 이런 거 써줄 때는 뭐 어떤 브러쉬를 또 써줘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컨실러 브러쉬로 쓰거든요. 근데 제가 써봤던 브러쉬들 중에서 이 브러쉬가 되게 괜찮았어요. 화홍의 258번 브러쉬. 이게 컨실러 좁은 영역 칠하는 되게 납작한 브러쉬인데 얘가 되게 촉촉한 편의 브러쉬여서 둘이 궁합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로 음영도 조금 잡아주고 이렇게 칠해줬으면 이 눈 위에는 아이 베이스를 깔아줬으면 이제 눈 밑에는 또 안 깔아줬잖아요. 아까 썼던 그 더샘 컨실러 있죠? 얘는 2호예요. 리치 베이지. 약간 아까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한 톤 어두운 우리의 이 피부 아이보리빛이랑 되게 비슷한 컬러인데 얘로 이 눈 밑에도 이 컨실러로 한번 잡아주고 메이크업을 들어가는 게 정말 확실히 오래가더라고요. 디테일 약간 오래가는 메이크업을 하려면 좀 귀찮아요.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귀찮아요. 그리고 이런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처음부터 약간 피치피치 도는 이 컬러를 써줄게요.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깔아줄게요. 아까 아이 프라이머 썼던 그 영역 위쪽으로.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브러쉬가 최대한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이크업이 잘 되거든요. 같은 컬러를 쓰더라도 요 넓은 건 눈두덩이 그리고 요 좁은 건 애교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요 좁은 걸로 똑같은 컬러를 묻혀가지고 눈 밑에도 약간 컬러를 통일감을 좀 줄게요. 진짜 이렇게 똑같은 컬러를 쓰더라도 다른 브러쉬를 써주면 결과물이 진짜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구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줬으면 이제 포인트를 해줘야겠죠? 얘를 써주는 게 낫겠네요. 팔레트를 뭔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 두 개를 다 안 써도 이 느낌이 예쁠 것 같아서 얘를 전체적으로 칠해줄게요. 약간 저는 이렇게 좀 섞어서 칠해주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도 똑같이 묻혀서 얘는 눈 뒷부분. 눈 뒤에를 다 막아주고 이제 점막을 먼저 채워줄 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 섀도우 과정을 다 끝내고 점막을 채워주면 점막이 픽싱이 안 돼서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포인트로 또 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이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좀 보여드릴까요? 너무 귀엽지 않아 지금? 고구마랑 로키랑 로키랑 고구마랑 너무 귀여워. 어떡해.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뮤트 브라운. 여기에 있는 이 펜슬 컬러로 점막을 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쌍꺼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막을 채워야 이 짝쌍꺼풀이 좀 커버가 되는 눈매예요. 펜슬로 먼저 한번 채워줬으면 이런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비건 슈퍼 브랜드의 M07 듄 해줬으면 이제 이 펜슬로 한 번 더 가이드라인을 그려줄 건데 라인을 내가 빼주고 싶은 만큼 빼줄게요. 오늘 눈꼬리를 길게 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이라인을 이제 그려줬는데 이러고 나서 또 제가 많이 쓰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눈이 되게 예쁘게 커 보이는 그런 꿀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붉은기가 들어간 브라운 있죠. 이 브라운을 눈 점막 밑쪽에다가 눈동자를 감싸주듯이 칠해주면 눈이 진짜 커 보여요.
이렇게 아래를 약간 감싸주면 예뻐 보이고 되게 눈이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조금 여기보다 여기가 더 트여 보이죠. 그리고 아까 아이라인 써줬던 요 컬러를 아주 조금 묻혀가지고 진짜 점 찍어주듯이만 써줄 건데 눈동자 중앙만 이렇게 해주면 눈이 확 커져요. 그리고 넓은 면에 묻혀서 뒷부분까지 이렇게 감싸주면 이런 아이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쉐이딩, 요 밑에 있는 걸로 이제 애교살을 조금 그려줄게요. 애교살이 없으면 진짜 허전하거든요. 뒷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날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리터가 너무 필수잖아요. 제가 글리터 진짜 밀착력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애교살 부분에 들어갈 베이스 컬러를 먼저 깔아주는 건데 그 베이스 컬러를 저는 요거를 쓸 거거든요. 엄청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는 되게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요걸로 애교살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시고 일단 우리가 맨첫 번째로는 그 컨실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액체 타입의 이 라이너를 이용을 해주는 건데 얘는 홀리카홀리카의 글리치 아이라이너 네이키드 쉘 1호. 얘가 진짜 여러분 제가 아까 손등에다 테스트를 했었는데 정말 선을 긋자마자 픽싱이 돼요. 그래서 이런 픽싱력이 진짜 좋은 글리터들을 눈 밑에다가 일자로 쭉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깔아주고 손으로 약간 경계를 이렇게 펴줍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글리터가 밤새 클럽에서 놀아도 안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 글리터만 사실 얹으면 되게 뭔가 액체 펜슬 칠한 것처럼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런 색감이 있는 펄을 얹어줄 건데 이걸로 포인트 펄을 얹어준 다음에 그리고 손으로 눈 두덩이까지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제 마지막 치트키 요거를 써줄 건데 디어달리아의 샤인 아이 시퀀 미니 뮤즈. 요게 핑크빛이 도는 입자가 엄청 고운 그런 펄인데 이런 도구랑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글리터가 진짜 예쁘게 올라가요. 얘는 더툴랩의 237번 브러쉬인데 되게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글리터에서 묻혀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요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올리고 싶은 부분에 콕콕 올려주시고 이렇게 칠해주면 글리터 끝! 속눈썹은 오늘 깜빡의 10mm 볼드 옐로우 1기둥짜리 요거를 쓰고 가닥가닥 뭉쳐줄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속눈썹을 다 붙였고요. 가닥가닥 뭉쳐줄게요. 짜잔! 이게 속눈썹을 여러분, 붙여주는 것부터 촘촘하게 잘 붙여주면 사실 막 이렇게 트위저로 열심히 찝지 않아도 이게 잘 모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블러셔랑 입술을 바르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요 클리오 에어 블러 휘 블러셔 애프리코 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스펀지에다가 묻혀서 쓸수 있는 블러셔인데 얘가 완전 포슬포슬한 제형의 블러셔인데 조금 촉촉하면서 포슬포슬해서 피부에 밀착도 되게 잘 되고 진짜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이크업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블러셔가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얘를 꼭 쓰거든요. 얘를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기 있게 얹어주고 그다음에 조금 피치피치 돌수 있게 FMGT 베일 글로우 블러셔 빈티지 피치 요거를 써줄게요. 얼굴에 광을 너무 다 죽여놓은 상태니까 요걸로 광도 살짝 주면서 피치빛도 조금 더 살려줄게요. 해주고 그러면 여기 광이 딱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입술, 대망의 입술만 하면 끝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립 라인을 따주는 건데 한번 저번에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제일 어두운 색깔으로 입술 라인의 경계를 따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여러분 립펜슬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립펜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립펜슬보다 얘가 또 파우더 타입이니까 조금 더 내추럴하고 오버립처럼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리고 나서 요 하트퍼센트 온무드 립펜슬 7호 드라이 로즈. 얘로 입술을 라인을 좀 따주면서 전체적으로 입술을 칠해줄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입술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금방 약간 지워지니까 약간 처음 나갈 때만 예뻐 보이는 그런 립이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 좀 매트한 립펜슬로 입술 전체를 다 칠해주고 립 표현을 해주면 얘가 또 같이 픽싱이 되면서 입술이 진짜 안 지워지고 오래가요. 이렇게 해주고 블렌딩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피치 느낌의 립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를 쓸 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걸로 입술 인중이랑 입술 안쪽을 따줄 겁니다. 약간 인중까지 경계를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예뻐지거든요. 에스쁘아의 더 슬릭 립스틱 크림 매트 데이지 이걸로 안쪽을 채워주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끝! 여러분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이고 저는 이제 스타일링하고 옷까지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복숭아빛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요거를 추가로 발라줄게요. 어뮤즈의 젤피 틴트 펌킨 젤리 요거 하고 저는 이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